Ancora.송도로 가겠느냐? 동지사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상단을 꾸리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준비해 영경으로 떠날 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합이 끝나면 제가 각 점포마다 돌면서 다시 준비해야 될 물량을 확인할 것이니 각 전주인들께서는 상단 물량을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사 행차가 곧 한양을 떠날 것이다. 의주에 당도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단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라. 송도에 기별을 해서 여기 적힌 물품과 물량을 더 준비하거라. 이만한 물량을 더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고 보면 알겠다. 얼마가 모자라는가? 대략 7천냥 정도 됩니다. 도망을 하신 겐 말씀드렸나? 말씀드려봤자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동지사 상단을 포기하면 어찌 되는가? 더더욱 악화됩니다. 이제는 이번 상단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대게 무겁네 그. 형님, 채연이 아니오? 어? 아, 저 같이 가는 사람은 저 송방 사람 아니냐? 어? 그러네. 아니 그럼 뭐야? 채연이가 그 송방으로 간다는 거야? 예? 채연이가 그 송방으로 간 것 같습니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전강 포구에서 봤는데 송방 사람하고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간 것 같소. 관아에서 풀려난 것은 송상 대방 어르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그자가 무슨 연유로 저자한테 그 같은 호의를 베푼단 말이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게 제인 마을을 떠나 송도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행수! 어르신께서 찾으시오. 구율미 대신에 나눠준 미국을 매입하느라 유상과 송상에 현물로 넘겨준 물량만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인 때문에 들어간... 나 죽여야 불가능하겠지. 시일도 촉박하지만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알아. 모자라는 대로 따라 수밖에 없겠지. 어르신, 두반입니다. 들어와.
어르신, 의주 부인이 만나자고 기별을 전해왔습니다. 영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드시죠. 앉게. 무슨 일입니까, 영감? 선해청에서 통보가 내려왔네. 구혈미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만상은 동지사 상단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네. 조정의 뜻에 따르게. 영감,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세액을 바쳤습니다. 미국값이 폭등할 때도 목전에 이물을 버리고 구혈미를 풀었던 저입니다. 비록 지난번 구혈미 운송으로 물을 빚은 책임이 있다거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일로 저의 만상에 사활이 걸린 동지사 산당을 못 가게 하시면 너무 부당하십니다. 내 도방의 심정은 모르는 바니라 조정에서 통보가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네. 영감, 이번 동지사 상단을 못 가면 저희 만상은 망합니다.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안이네. 번복할 순 없네. 영감, 그만 가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동지사 상단에서 우리 만상이 제외됐어. 대체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야. 어르신, 조정에서 결정한 일이니 긴 말할 거 없어. 이맹수. 예, 어르신.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을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돼? 2만 냥 정도 됩니다. 2만 냥. 동지사 상단 물량 넘겨받고 유상과 경상한테 약조한 이물은 현물로 넘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만들어. 저기 물량 매입 빼고 변통한 돈이 다 얼마지? 평양 변성태 어른께 15,000냥, 한양 경상 김진 어른께 10,000냥 변통했습니다. 저기 김진호한텐 현금으로 주고 변선태한텐 대정강 선단 운영권과 점포를 넘겨줘.
어르신. 야, 마시자. 응? 자, 마셔. 야, 아, 받아. 예. 이만하면 됐다. 어르신, 정치수입니다. 들거라. 의주관아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이번 동지사 상단에 만상이 제외되고 만상의 물량은 우리가 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율미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만상을 동지사 상단에서 제외시킨 거겠지. 헌데 만상의 물량을 왜 저희가 받는 것입니까? 동지사 행차로 각 상단에서 내는 막대한 세액을 조정에선 포기할 수가 없다. 만상이 과욕을 부려 경상과 유상에 배정된 물량까지 사들인더라. 만상을 제외시키면 조정의 세액 손실이 수만냥이 넘는다. 조정에선 우리 송상한테 나머지 물량의 재배정 의사를 물어봤다. 만상을 제외시켜 조정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 송방한테 물량을 넘겨 신뢰를 얻겠다는 거지. 넌 그런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상의 물량을 가져왔을 뿐이다. 자넨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게 장사야? 장사라는 건 말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야. 임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벌고 남기는 거, 그게 장사야. 어르신, 만상이 동지사 상단에서 제외됐다는 게 정말입니까? 벌써 알았는가? 그럼 저희 유상의 물량은 어찌 됩니까? 유상한테 약조한 상단 이문은 넘겨주겠네. 이문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만상에게 넘겨준 물량을 송상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설마 했더니 그리 됐구만. 송상을 견제하자는 뜻에서 물량을 내드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모든 게 내 불찰일세. 내 자네한테 청이 하나 있네. 우리 본전 행수 임상욱이를 유상에서 거둬주게. 내 이하의 상제를 제대로 못 썼으나 잘만 하면 송상의 독주를 막고 유상을 키우는 데 힘이 들 것세. 어르신, 소인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있어도 의주에서 일하겠습니다. 난 널 거둘 여력이 없다. 어르신. 순탁이. 예, 어르신. 삼보. 예. 자네들 나랑 같이 대정강 푸고 난절에서 어물 장사할 때 그 먹던 거 생각나? 버린 생선 내장 모아 끓인 국 말입니까? 그래. 아유, 그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뭐 먹을 걸 먹었었죠. 난 말이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요즘처럼 엄동에 먹는 게 그만이었지. 생선 내장국이나 먹던 내가 오늘까지 장사꾼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네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자네들의 노고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세.
나눠줘. 예. 이게 뭡니까? 이번 동지사 상단에서 우리 만상이 제외됐네. 아니. 그간 물량을 확보하느라 변통한 돈을 갚느라 대정강 선단 운영권과 점포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될 것이네. 그럼 뭐야? 우리 만상이 망했다는 겁니까? 정말 망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께서 어떻게 키워오신 만상인데 이리 허망하게 망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유, 어르신 말입니까? 어르신, 아니야, 어르신. 내 잘못이야. 내가 평정심을 잃고 과욕을 부렸어. 자네들을 볼 면목이 없네. 지금 나눠준 돈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으로 뭘 해먹고 살지 궁리들 해봐. 다들 그동안 고생했어.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 아유, 날 보자고 했나? 송방에서 대정강 역학과 선단 운영권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예? 보시지요. 전진호는? 뭔 일이야? 우리 송방에서 이 유기전을 인수하기로 했어. 지금부터 인수를 할 것이니 협조해 주시오. 아유, 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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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